제가 내일 자전거 대회에 나가는데 자전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좀 빌리러 나가고 있습니다. 집을 잘 지켜. 택배! 택배 잘 지켜. 요즘 편집을 한다고 방콕을 했더니 바깥 공기가 낯설기만 합니다. 오래간만에 밖에 나오니까 몸이 튼튼해지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설상가상 자전거도 없어서 뚜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는 길에 잠시 들릴 곳이 있었습니다. 우와, 엄청 찾았네. 카메라가 계속 말썽이어서 30개월 할부로 질렀는데요. 조금 싸게 사려고 발품을 팔다 보니 이런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자전거를 빌리러 나섰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약속 장소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오냐?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저에게 자전거를 빌려주신 형님은 유튜브 활동을 하며 알게 되었지요. 오! 제가 할게요. 경반분교로 오지 캠핑을 간 게 인연이 되어서 그 후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자전거가 없어 고생하는 저를 위해 특별히 자전거를 빌려주셨습니다. 이거 메이커 있는 거네. 접는 게 좀 약간 불편한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프린터 이게 속도를 내야 되니까. 아. 이번에 빌린 자전거는 미니 스프린터라는 장르입니다. 일반 미니벨로와 마찬가지로 바퀴가 작고 휠베이스가 짧습니다. 하지만 생뚱맞게도 드롭바가 달려있어 좀 더 공격적인 포지션이 가능한데요. 이 녀석을 10년 넘게 타는 동안 프레임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경량화시켰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벼운 미니벨로로 탈바꿈했습니다. 사무실에 놀러왔습니다. 배달 되면 배달을 시키죠. 자전거 대여료는 치킨 한 마리로 퉁치기로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치킨을 기다리는 동안 자전거 구경을 했습니다. 그때는 브롬톤 버디 뭐 이런 거 없지 않았나요? 버디는 좀 나오는 기준이었고 브롬톤은 네. 아직 있기는 있었는데 네, 거의 뭐 모르는 상태였죠. 이게 다 사가버린 거야. 아.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이것만 또 바꾸게 좀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핸들바 전체를 다 바꾸고 케이블 다 바꾸고 해가지고 아. 이거는 오토바이 같다. 저기 아 그렇네. 자전거 구경을 하다 보니 타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끌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처음으로 사용해본 체스트 마운트의 위치가 에러였습니다. 기존에는 액션캠을 자전거 핸들바에 고정시켰습니다. 안정감 있는 화면을 얻을 수 있는 대신 그만큼 역동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액션캠을 손으로 들고 촬영했는데 안전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체스트 마운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검색창에 액션캠 체스트 마운트라고 치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고프로용으로 제작된 거다 보니까 소니 액션캠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이렇게 액션캠을 끼웠을 때 로드 같은 경우는 허리가 숙여지잖아요. 허리가 숙여지면은 이게 이렇게 숙여집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바로 그 뭐지? 핸들밖에 안 보여요. 핸들이랑 내 다리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저는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자, 얘를 반대로 끼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이게 측면이죠. 허리가 앞으로 숙여져 있더라도 카메라가 내려가죠. 카메라를 이렇게 조절해서 올리면 됩니다. 위로. 어쨌든 저는 카메라 각도가 어긋난지도 모르고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야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되게 출렁출렁하니까 이상하다.
간단히 라이딩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요. 의외로 재미난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방 통째로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니, 거기다 이제 자기가 사서 모으는 거지. 내가 이것도 열쇠고리로 달고 다니는데. 남자는 누구나 엉뚱한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있나 봅니다. 알씨카는 어려서부터 저의 로망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부잣집 친구가 한 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나 부러웠답니다. 오! 여기서 몇 번 깨먹었어요? 우와. 되게 살살해야겠다. 부딪힐까봐. 이것이 저의 생애 첫 RC카 조종이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또 하나의 버킷 리스트를 이루고 말았군요. 어! 괜찮아요. 생활방도. 잠시 후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맛있게 치킨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열심히 촬영을 하면서 갔는데 젠장, 보이는 거라곤 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핸들만 촬영하며 집까지 돌아왔지요. 새끼 때문에 그래? 어머. 아니야, 뭘 안 할게. 새끼가 있어요? 네, 여기 밑에 있네. 아니,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의 각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자전거 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